사학재단이 대학 등록금을 부당하게 쌓아뒀다면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대 학생들이 학교 측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사학재단의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은 물론 천정부지 등록금에도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립금은 전년 회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다음 회계 연도로 2월에 쌓인 돈을 이릅니다. 때문에 과도한 적립금 누적은 뻥튀기 예산 책정을 통한 재단의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수원대가 사용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적립금은 2013년 현재 4,500억으로 전국 사립대학 중네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45%에 불과하고 등록금이 학생 1인에게 사용된 정도를 측정하는 교육비 환원율도 2010년 74%, 2011년엔 72%에 머뭅니다. 등록금 대비 실험 실습비와 학생 지원비는 각각 수도권 대학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걷어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하기보다는 적립금을 쌓는 데 치중했던 수원대학교는 결국 등록금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최종국 씨등 수원대학교 학생 50여 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는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수원대학교는 원고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입학한 학생들에게 각각 30에서 90만 원씩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학생들의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교육 환경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교비 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적립금, 이월금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따라 수원대가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원대는 지난해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도 3년간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수원대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의 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적립 노력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수원대 측은 법원이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 노력에 이게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보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원대학교는 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수원대는 현재 건물 신축을 위해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고 재정 악화를 대비한 최소 금액의 적립금 400억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불가능한 시기에 미리 예산을 책정하고 적립금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입니다. 그 적립금이나 이월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지금 수원대학교의 교육비 환원율이 종합대학의 평균에 비추어서 훨씬 못 미치거든요.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도 뭐 건물을 갖다 신축하기로 하고 3개년 동안 1,000억이 넘는 그 예산을 갖다 편성해 놓고 있었으나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뭐 그것을 실제로 사용했다. 지금 최근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접한 적이 없고요. 아직도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용도 불명으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수원대뿐 아니라 전국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누적에 경종을 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전국 사립대학들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누적 적립금은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한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각각 8,200억과 6,600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쌓아둔 채 장학금 지급, 등록금이나 등 학생 여건 개선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수원대 1심 승소 판결이 다른 대학에서도 적립금과 이월금을 마구 쌓아놓는 다른 대학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수환경 개선에 투자하지 않는 다른 대학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고,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 100% 승소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대학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일부 대학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